누나. 오늘 혁이가 왠지 왕년에 그 홍콩 배우 있잖아. 금성무 같다. 무슨 무요? 아, 금성무 몰라? 뭐 여기서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하는구나. 근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자켓입니다, 여러분. 재킷. 재킷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또 라떼 패션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면서 젊은 친구들 어떻게 자켓을 소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1, 2회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서, 구독과 좋아요와 눌러주시고 앉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룰게요. 블레이저라고 말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켓이라고 말하는 형태가 대부분 블레이저로 그렇죠. 돼 있어.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딱 요 자켓도 전형적인 블레이저지. 네. 원래는 블레이저라고 그러면 어깨 각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소매까지 이렇게 라인이 딱 떨어지게.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냥 루즈하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소재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자켓류를 겨울에만 입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소재가 다양해지니까 여름에도 그치. 입을 수 있고 좀 더 격식 있는 자리나 특히 뭐 미팅 갈 때 입어주면은 약간 내가 포스 있어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나 입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블레이저 같은 게 프레피룩을 연출하기 되게 좋아. 프레피룩이 뭐냐면 영국 왜 캠브리지 예일 대학 막 아이비리그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상류층 대학생 사교 모임이 약간 파티. 아 그래. 단추가 막 금장으로 돼 있다든지 가문이나 그 학교 모양 그치 문양, 그치 그런 문양들이 이렇게 딱 있고 그것이 딱 프레피룩이야. 저도 그렇죠? 그런 버튼 이렇게 마크 달린 거 입어봤거든요. 교복. 우리도 모두 프레피룩을 입었던 그런 적이 있네요. 네. 제가 이 자켓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뉴욕에 있을 때 빈티지 잡에서 구입했던 진짜? 잘 샀다, 이쁘다. 근데 이게 연식이 좀 된 것 같은데 요즘 팔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입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풍채는 되게 있으시지만 팔이 짧으셨나 그래서 저는 센스있게 롤업을 해서 이렇게 근데 긴 거를 롤업하면 사실 여기가 뚱뚱해지잖아.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네. 이 유행에 따라서 버튼의 위치 거기에 따른 이 V존의 깊이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나 또 어렸을 때는 원버튼의 쓰리버튼도 되게 유행했었어. 그래서 쓰리버튼이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좁아지지. 단추가 3개가 되니까 여기 한산 매장에서 그런 거 하나 찾아 냈다? 여기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감이 오실 겁니다. 쓰리 버튼이 되면서 여기 V존이 굉장히 좁잖아요. 요즘 거의 무한 아니면 두. 네. 요거 잡았나? 두 번째 자켓으로는 오버사이즈 자켓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옷이라는 거는 이제 나의 몸에 최대한 이제 맞춰 입었죠, 주로. 특히 좋은 옷, 나한테 잘 맞는 옷은 내 몸에 맞춰 입는 게 맞았어. 그런데 80년대가 되면서 오버사이즈가 등장해. 자켓도 그래. 그래서 80년대 스타일의 자켓이야말로 어깨들이 다 넓어. 파워숄더. 80년대에는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커리어도 굉장히 높아졌어. 그래서 남녀 할 것 없이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 패드를 넣으면서 더 넓어진 거구나. 그렇지. 이게 제작진 중에서 오버사이즈 자켓이라고 해서 전달해줬는데 실제로 오버사이즈로 나온 옷인 거죠? 기혁 씨보다 더 큰 옷이 도대체 뭔가. 더 큰 사람이 입을 쓰면 오버핏이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라니까. 사이즈 큰 거랑 오버.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한데요? 근데 안감 보니까 옛날 옷은 맞아. 이거는 그냥 큰 옷으로 하는 게 이게 딱 보면은 오버핏인 거 느껴지죠? 파워숄더 느껴지지 않아요? 이 몸이나 이 기장감에 비하면 숄더의 이 와이드함 이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자켓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깨선이에요. 테일러링이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의 태가 되게 그렇죠. 좋다. 그 옷의 태를 어깨선에서 사실은 결정을 해. 이게 잘 만들어진 옷이다. 이게 비교하는 게 어깨선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유행도 어깨선에서 또 되게 극명하게 갈려. 옛날 한 40년대 요럴 때는 어깨선이 둥글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이제 와이드로 갔고 90년대에 다시 내 어깨를 찾아가다가 위로 가네. 맞지? 알았어? 아니 그냥 자기 이제 갈 데가 없어. 넓어질 대로 넓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가. 이거는 내 최... 웃지 마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이야. 손담비. 맞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미쳤을 때. 기억하시는구나. 2000년
중반쯤이었지 않았어? 네. 발망에서 어깨선이 이렇게 맞아요. 정말 위로 뾰족한 이런 거를 데이트를 쳐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다 이거 있었어. 내가 이 자켓을 입고 협찬받으려고 브랜드 대행사들 가잖아요? 나 돌아간 다음에 다들 쑥덕거렸대. 저 최실장 저 자켓 봤냐고. 어깨선 되게 저 어디 거지? 특이하다고. 근데 발망 이후로 오히려 이제 너무 유행을 하니까 내가 이걸 못 입었던 거야. 남들이 안 입을 때 입고 다녔다가. 그치.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거 진짜 근사해. 나 이거 입어볼게. 작은 거 아니야? 나 안 작니? 그치? 어때요? 멋있는데? 그치? 근데 신기한 게 요즘 이런 버클 이런 게 요즘 트렌드인데 이때 당시에 이런 디테일을 넣으셨다는 게. 그래서 내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자켓이야. Anyway, 요즘 우리 많이 입는 그 오버사이즈를 한번 갈아입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누나 이야기 듣다가 이거 계속 입고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실장님이 조금 더 뉘우다. 오르라미 씨가 제일 저거네. 오버사이즈 입어봤습니다. 오버사이즈 맞아? 맞죠.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넘치고 여기보다 더 넓은. 아 근데 오버사이즈인데 한치수 작게 입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평소에 또 즐기고 좋아하는 또 룩을 입어가지고 아 또 약간 힘이 나. 나 일단 어깨에 힘을 줘야 돼. 근데 80년대 유행하던 그 파워숄더랑 확실히 차이 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그런데 확실히 입으니까 전과 후 차이가 어깨 라인에서 네. 요즘은 조금 더 이제 잘 재단된 느낌이 확실히 나죠. 누나, 이런 저 지금 셋업을 입었잖아요. 셋업 입었을 때 약간 심심할 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오케이, 뭐 스타일리스트 앞에서 지금 스타일링 보여줄까? 어디 한번 해 보아. 왜냐면 이건 힙색. 거꾸로 됐어. 그래요? 지금 머리가 너무 금성무잖아. 금성무 도대체 누군데요? 볼캡을 여기다 딱 써도 정말. 볼캡을 제가 준비해. 여기에 있나요? 어떻게 잡았어? 안 잤는데 이거 모자 이쁘다. 저 뒤에 주황색까지. 원래 다른 자켓 입을 때 입을려 했는데. 그치.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머리빨 중요하잖아. 그렇죠. 머리빨 중요. 어때 여자는 좀 약간 아이돌 느낌. 이제 저기 뉴 됐다. 뉴 됐어. 요즘 가장 사랑받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크랍. 이것도 역시나 40년, 50년대 같은 경우는 어깨선도 좀 둥글고 무엇보다 허리 요 라인을 좀 많이 강조해서 여성의 곡선미를 좀 살리는 데 좀 많이 치중한 실루엣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80년대는 크랍도 뽕. 아니어도 뽕. 뽕 이야기할 때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 오케이. 일단 제가 소장하고 있는 크랍입니다. 린넨 소재여가지고 제가 여름까지도 자주 입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짤릿한 텍스처가 들어가 있네요. 뉴 아니야. 나는 이거를 막대 먹었다고 표현하거든? 이 무심함.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옷이었으면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지만 너덜너덜한 컨셉인 거지. 저 그 말 하려고 한 건데. 아, 그런 거야? 내 옷도 욕하는 줄 알고. 저 미안해. 요즘 크랍은 감성이 다르지. 크랍이 이제 허리선만 짧게 되는 게 아니라 꿈의 부분도 같이 짧은 거. 요런 것도 이용하기 되게 좋아요. 봄이나 간절기 때 요런 아이템도 요즘 와이드 팬츠나 이런 거랑 또 많이들 입으실 겁니다. 입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뱃살이. 뭐 이렇게 막 타이트한 거 아니니까 오히려 체형 보완에 크랍도 되게 괜찮아. 특히 키 장녀이신 분들. 키가 커서 모르는구나. 키가 작아왔던 게 7살 이후. 결국엔 배꼽이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아니야. 이 양반 내가 갈아입고 아유 설명해 줄게. 너 안 갈아입니? 크롬이 남자 보셨어요? 짜잔. 되게 경쾌하지? 얼굴에 따라서 베이지를 선택하시든지. 저랑 커플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안 받아. 내가 베이지가 안 받아. 저는 지금 소신발언할 거 있습니다. 나는 트위드가 싫어. 따단. 사실 트위드 자켓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어. 그래서 트위드 자켓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싫으신 이유가 뭐예요? 트위드. 몰라. 그렇게 손이 안 가.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하나도 소장한 것도 없었다가 내가 유일하게 소장하고 입었던 게 요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언밸런스 하잖아. 네, 색깔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짝짝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렇게 풀어지는 듯하게 또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소장했고 입었고 우리가 트위드 자켓 하면 딱 떠올리는 그 디자인과 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누나가 안 입으신 거예요? 아마도 그랬나 봐. 약간 너무 정직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트위드 자켓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그 트위드 소재야. 근데 그 트위드 소재가 뭐냐 하면은
모, 그 울, 그게 일정하지 않죠. 울퉁불퉁한 그걸로 꼬아서 만든 겁니다. 또 옛날 버전의 트위드 자켓이라고 제작진이 구해왔어요. 어디서 눈 속임을 대충 하려고. 이거는 트위드 소재가 아니고 하운드투스 패턴의 자켓이에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트위드 하면 이 모양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카라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가디건처럼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단추가 어떤 건 뭐 진주로 돼 있기도 하고 이런 무늬가 있고 이런 클래식하고 단아하고 우아한 그런. 그럼 여기에 이제 브로치 하나 달아주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지. 샤넬우? 오, 이건 진짜 남자들도 다 알 정도로. 이거는 주혜권 씨가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아, 맞네. 남자들한테 되게 익숙하고 그런 걸 보고 많이 따라 입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위드 자켓 어떻게 입어요? 분명히 이제 이런 질문 있으실 겁니다. 트위드 자켓을 가장 리스크 없고 편하게 코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 셋업? 트위드 셋업은 의외로 강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청바지. 어머, 얘기도 안 해줬는데 잘하네. 어디서 누가 귓속말을 해줘. 여러분들 많이 청바지랑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하실 겁니다. 저는 다르게 그냥 내 식으로 입을게요. 이렇게 입지 않겠어? 못 입겠어요? 짠. 바지 잘 골라오셨네요, 이거. 저는 이 단아함을 어떻게든 못되게 표현했어요. 아까 저도 청바지 이야기하셔서 청바지 입고 나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 겨울이 되면은 사실 이런 트위드 자켓에다가 이런 가죽 소재 하이 거기다 저라면 이제 힐, 부츠 이런 거 있잖아요. 공격적인 거? 조금 더 못된 거. 이거를 또 우리가 또 전문용어로 믹스 매치라고 또 포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스타일에서는 나의 이 성격과 이런 게 다 나오거든. 그런 것만 또 눈에 띄니까 자꾸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혁이도 어느새 옷을 갈아입었네? 혼자 똑같은 옷 입고 좀 앉아있기 뭐해가지고 그냥 갈아입어봤어요. 이게 딱 그 기본적인 블레이저, 북스, 그리고 테일러드 자켓이에요, 이게. 테일러드 자켓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허리선에 이렇게 다트가 잡혀가지고 이제 허리선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내 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된 옷을 테일러드 자켓이다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오늘 자켓편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가장 애장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그런지 친절한 설명. 약간 전문가 포스 뿜뿜 내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또 궁금하신 아이템들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으로 레트로하고 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패션 온! 20살에 상경을 해서 이제 강남에 이제 클럽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가볍게 가야 돼요. 자켓을 맡겨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나왔는데 겁나 추워. 바로 가야죠, 그러니까. 아니면 해킬 때 좀 맞춰서 이제 엄마는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